여러분, 최종 미션은 미스터리 스릴러 탈출 레이스입니다. 와, 탈출이구나. 탈출이야. 미스터리 스릴러 탈출 레이스입니다. 오, 탈출이구나.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즉시 이 출구가 닫히게 되고요. 여러분은 단 한 번 5분간 열리는 문을 통해서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요? 이때 같은 사람끼리 탈출하면 사람의 승리, 사람과 귀신이 함께 탈출하면 귀신의 승리입니다. 같은 사람끼리 탈출하면 사람의 승리, 사람과 귀신이 함께 탈출하면 귀신의 승리입니다. 레이스 도중 사람은 이름표를 뜯어 귀신을 아웃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름표를 뜯어 귀신을 아웃시킬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못 뜯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한 번이라도 뜯었을 때 사람을 아웃시키면 그 즉시 사람팀은 패입니다. 그 즉시 사람팀은 패입니다. 아우, 너무 확률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서로의 정체는 곳곳에 숨겨진 힌트를 찾아서 추리하거나 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거 뭐예요? 귀신 엘리베이터 뭐예요? 귀신 엘리베이터는 3명이 함께 탑승해 움직이고 귀신 2명이 섞여 있을 경우 4층에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귀신 2명이 섞여 있을 경우 4층에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귀신 2명이요? 와,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아,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와, 진짜 무섭다. 아, 귀신이 1명이면 괜찮고, 귀신이 1명이면 괜찮고. 4층에 있으면 진짜 쪼이겠다, 그치? 1박이네. 2, 3, 2. 귀신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은 방송을 통해 고지되면 선착순 딱 3인 정원 타시면 끝나는 거. 선착순 한 팀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타보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겠네. 그때 알겠네. 자, 그럼 미스터리 스릴러 탈출 레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릴러다. 아, 솔직히 국정이도 좀 이상해. 아, 솔직히 국정이 형은 스파이어도 화내고 스파이 아니어도 화를 내니까 정신 이상하니까. 모르겠어. 아니 진짜 내 말이 말이 그냥 한대 좀 해버려야 돼. 아, 그러니까 셋이 한번 힘을 합치든지. 셋이면 가는 거지 사실. 성주 누나가 귀신인 것 같아. 아니면은 소민이가 귀신인 것 같아. 왜 다 나보고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솔직히 귀신이 코자 언니 아니면 소민이? 내가 지금 의심은 안 받는 것 같은데. 한 명의 귀신이 또 누구지? 한 명의 귀신이 또 누구지? 몰래 정체를 확인해 주십시오. 차에서 잘못하면 또 귀신으로 몰려갔거든요. 여기서 또 그냥 구천을 떠돌다 죽는 거야. 어? 야, 너 잘하라고. 잠깐 여기 구천을 떠돌다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야. 어? 저승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레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레이스 시작. 일단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세찬아! 하트. 오케이! 레이스. 빨리 힌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힌트를 빨리 찾아야 돼. 귀신의 힌트와 사람의 힌트가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사람끼리 나가면 성공이니까 사람, 아, 누가 사람이지? 사람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야, 이거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 무서워. 아, 이런 것도 참 형이 못 찾기로 유명하잖아. 어? 와, 씨. 와, 씨. 와. 이거 너무, 아니 너무 결정적인 거 아니야? 아니 힌트를 이런 식으로 주면 어떡해요? 광수형! 어? 광수형 잠깐만요. 어? 광수형! 어? 광수형 잠깐만요. 뭐야? 뭐야? 광수야! 광수야! 귀신놀이에 겁을 먹었네, 겁을 먹었어. 너 진짜. 너 진짜. 너 내가 오늘 레이스 끝나기 전까지 나한테 진짜 한 대 맞겠다. 어? 귀신놀이 하는 건데요. 이번 컨셉 귀신놀이잖아요. 아, 내가 뭐 진짜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야. 아,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야, 이거 귀신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다 비어 있는 거구나. 아, 이거 참. 사람의 날이 있는가 보다. 아,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사람 부는 남자가 있습니다. 뭐야, 이게. 에이, 이거 참. 아, 무슨 이런 힌트가 다 있어, 이거. 에이, 정말. 어, 무서워.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 귀신 엘리베이터는 3명이 함께 탑승해야 움직이고, 귀신 2명이 섞여 있을 경우 4층에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귀신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야, 뭐야? 가자. 가자. Let's go. 할래? 따라야지. 가자. 한 명 더 가야지. 야, 와세요, 와세요. 형, 좀 확률이 많은 사람을 태워야지. 이렇게 일단. 자, 정원 3명 됐고요.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십시오. 3명 엘리베이터 타세요.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십시오. 3명 엘리베이터 타세요. 잠깐만. 이게 안에서 보고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잠깐만. 4층.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4층은 안 서도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5층을 내려가는 4층에서 내려가는 귀신인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둘이 귀신인 거죠? 아, 이렇게 둘이지. 아니, 4층에서면. 만약에 5층에서 우리가 사람인 거잖아. 귀신 엘리베이터는 3명이 함께 탑승해야 움직이고, 귀신 2명이 섞여 있을 경우 4층에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4. 어? 오이씨, 뭐 섰어? 여기 귀신이 한 명 있다. 여기 2명 귀신이야. 얘 미쳤네 이거. 미쳤어. 와. 뭐야? 4층에 쓴 거예요? 아, 귀신 2명이면? 오, 4층에 없었나 봐. 누가? 나 지금. 누구 있었어? 몰라. 누구 있었어? 야, 이거 뭐야? 야, 니네 뭐야? 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어, 니네 뭐야? 와, 진짜. 귀신 2명인 거야? 4층에 섰다니까. 2명이에요. 지금 석진이 형, 나 광수랑 타는데 4층에 섰다고. 와, 이렇게 있었지. 나 진짜. 야, 니네 둘. 진짜. 난 진짜 아니야. 나 진짜. 광수랑 무조건 귀신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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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치겠네. 일단은 좀 증거를 좀 더 찾아봐야 돼. 귀신 중에 개그맨이 있습니다. 귀신 중에 가수가 있습니다. 야,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그러면 둘둘둘 하고 그 마지막 사람이, 그지? 어? 오빠 귀신이야, 아니야? 사람이라니까. 진짜 사람이야? 힌트 좀 주 무슨 힌트 때문에? 야, 생각해봐. 너무 확실한데. 오빠가 사람이면 그럼 재석 오빠를 좀 띄워봐봐. 오빠가 사람이면 그럼 재석 오빠를 좀 띄워봐봐. 내가 받은 힌트는. 야, 그래. 아니, 어. 내가 받은 힌트는 재석 오빠 아니면 오빠야. 재석 오빠 아니면 오빠야. 어? 얘 아까 힌트 준 거 아니야? 아, 대박. 귀신 중에 안경을 쓴 사람이 있어. 재석 오빠 아니면 오빠야. 100%. 아니라니까. 지석 봤어. 지석 봤어. 오빠가 아니면 증명해, 빨리. 어? 오빠가 아니면 띄워봐봐. 아니, 너무 판이 금방 끝나잖아. 어? 그냥 끝나버리잖아, 판이. 재미없어, 씨. 형. 왜? 형은 귀신이 맞잖아. 사람이라니까. 아니, 근데 왜 서로 사람이고 귀신인 거 아니고 왜 안 뜯어요? 자, 여러분. 봐봐. 귀신 중에 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지? 왜? 뜯어. 아, 뜯어. 얘도 가수야. 얘 앨범 몇 개 냈는데, 얘 지금. 내는? 너도 뭐. 나는 개그맨이지. 야, 나도 개그맨이지. 뭔데? 개그맨이 순서. 이게 뭐야, 이씨. 형이 가수를 되게 좋아서 개그맨이라고 그랬지? 너잖아. 이게 너잖아. 와, 얘 진짜 뻔뻔하다. 개그맨 있어? 너 개그맨이잖아. 가수로 되게. 너 앨범 나왔어, 너 지금 멜론 4대 있어. 오빠. 아, 뜯어. 진짜? 광수가 첫째야. 재석이 형도 첫째야. 그럼 석진이 형한테 형이 있네. 석진이 형한테 형이 있네. 그래서 그 기억이라 형보다 형이면 몇 살이냐고 내가 얘기했던 기억나. 아, 나한테 집착하지 마. 아니, 오빠한테 집착. 내가 읽는 게 다 오빠 거밖에 없잖아. 재석이라니까. 일로 와. 왜 그래? 빨리 와. 야. 이 귀신아. 이 귀신 같은 이라고 어디 사람 행사를 하고 있어. 아니라니까, 진짜. 야, 빨리 와. 망해. 아니, 망해도 내가 말할게. 망한다니까, 진짜. 너 왜 그래? 와, 지석진. 얘는 무조건 귀신이야? 무조건이지. 그 힌트가 맞다면. 진짜에서 제일 불고 지석진 아웃. 귀신 지석진 씨가 그래. 왜냐면 내가 석진이 형 아웃 맞다고 그랬던 게, 형 내가 받은 힌트가 귀신들 중에는 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 귀신 맞잖아. 너 사람이구나. 지석진 아웃. 귀신 지석진 씨가 아웃되었습니다. 작잖아. 석진형 귀신이네. 결국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여자, 남자 하나만 딱 나오면 좋은데. What? 온통 지금 세상에 불안밖에 없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야? 어머. 힌트를 믿어야 되네. 이게 뭐야? 힌트를 얻고 싶다면 과 대표에게 전화하세요. 과 대표. 과 대표? 과 대표다. 과 대야? 과 대였어? 아니, 과 대표한테 전화 왔는데? 과대야. 여보세요? 어, 나 과 대표야. 야, 진짜 조야. 아, 왜요? 너 기집애,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아니, 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저한테 집착하세요? 너 집착이야. 너랑 나랑 나가야 된다고. 알겠어요. 알겠다고. 아주 시간이 너 그리고 힌트 얻었잖아. 알았어요. 힌트 얻었잖아. 아니, 네. 힌트 좀 고민하자. 아니, 지금 전화하다가 제니 언니 만난 거예요. 일단 전화 좀 해볼게요. 아, 그 힌트를. 알겠어요. 아, 나 참. 아, 일단 기다려보세요. 아니, 저 제니란다. 보고. 네. 빨리 나가자. 알겠습니다. 정말. 아, 이거 미쳐버리겠네. 아, 여기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아니, 잠깐. 지언니가 석진이 오빠를 뜯었다고? 석진이 오빠가 귀신이었다고? 우와, 겁나 저기죠. 봐? 봐봐. 봐봐. 말이 안 돼. 이건 그치. 말이 안 된다고. 과 대표님? 저 과 대표 엄마인데요. 제 아들은 3년 전에 여행 갔다가 그만. 3년 전에 여행 갔다가 그만. 와, 나 지금 거짓말로 소름 끼쳤어. 우와. 나 과 대표인데 너희 6명 잘 도착했니? 너희 6명 잘 도착했니? 6명? 8명이지? 귀신이야? 야, 와, 나 진짜 소름 끼쳤어. 누구야? 2명 어딨어? 2명 안 보이네. 여자 하나, 남자 하나만 딱 나오면 좋은데. What? 진짜. 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어, 니네 뭐야, 진짜. 아, 소름. 말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답답해 죽겠네, 아주. 내가 귀신인데. 봐봐,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귀신인데. 제가 귀신이 왜 무서워하시고? 아까 전에 과 대표가 귀신이었어. 귀신 무서웠어? 저거 뭐야? 자취에 쓴 거예요? 아, 귀신 2명이면? 아니, 귀신 2명이면 자취. 귀신이 두 명이 아니네. 과 대표가 죽은 사람인가? 처음에 두 미션 할 때도 비밀 커플이라고 해갖고 그러면 커플이면 두 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귀신도 둘이겠다. 귀신이랑 같이 MT. 사람이 두 명이네 그럼. 사람이 두 명이네 그럼. 현재 멤버 중에는 정체가 다른 두 명이 존재하고요. 정체가 다른 두 명이 존재하고요. 과대가 너희들 6명 잘 갔니? 6명 잘 갔니면? 과대랑 같이 간 6명만? 과대는 보이는 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귀신은 6명인 거야. 야. 아, 이거 미쳐버리겠네. 야, 지우는 사람 확실한데, 저거. 재석 오빠. 왜 깜짝이야. 개구라. 네? 너는 귀신이야. 오빠도 귀신이에요. 나는 맞다. 귀신이 아니야, 개구라. 오빠 귀신이에요. 난 아니라고. 얘기해, 그냥. 얘기해, 그냥. 조용히 해. 야, 귀신. 얘기해. 우리 다 귀신이잖아. 얘기해.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너 귀신이잖아. 모르겠어요. 내 귀신이야. 너 귀신이고. 귀신이야. 너도 귀신이야. 귀신이야. 그러니까. 너 귀신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너든 나든. 사람을 홀려서 나가야 우리가 이긴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볼 땐 남자가 광수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사람은 세찬이 아니면 하하. 세찬이 귀신이야. 그래? 세찬이 사람 같은데. 아니야, 세찬이 아니면 일단 흩어져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귀신이고 내가 타보자. 알았어. 어? 일단 가. 아 진짜 근데 진짜 뭐가 없네. 난 이렇게 힌트를 못 찾나? 미치겠네 정말. 귀신을 아웃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박. 누가 됐지? 자, 아씨 땀으로 다 젖었어. 아, 땀이 너무 나 진짜. 힌트 찾아야 돼. 사람 힌트가 내가 살 길이야. 아무도 못 믿겠어. 다들 귀신. 와, 장난 아니다 오늘. 와, 힌트를 찾아야겠어. 힌트. 뭐야? 광수야. 뭐야? 너 힌트 찾았어, 안 찾았어? 나 힌트 하나 찾았어. 뭐야 너? 나 종국이 형 그래서 뜯었어. 네가 뜯었어? 응. 확실해? 내가 뜯었어. 야, 귀신 엘리베이터 안 열리나? 너랑 나랑 한 명만 데리고 타면은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2명 있거든? 그 사람은 나랑 누나랑 가면 되겠네. 그래. 야, 광수야. 너 귀신이야? 아니요. 종국이 형 내가 들었어요. 진짜야? 응. 그럼 너 나랑 나가자. 난 무조건 해. 광수야, 너 하우프랑 나가면 지는 거야. 나랑 나가자. 나 왜냐면 누나랑 야, 나 사람이야. 아니 그건 내가 왜냐면 그 힌트를 찾지 못했네. 왜냐면 누나가 석진이 형 뜯었으니까 누나가 사람이라는 건 100%잖아요. 어떤 상황이었지 이게 뭐? 아 그냥 얘기하다 뜯었어요. 형이 나 뜯는 뜯는 사람은 내가 봤어. 난 뜯는 사람은 내가 봤어. 너 정말 뜯었어? 응. 가보면 되겠네. 가보면. 셋이 가자. 그래서 언제부터 한 사람 탔어? 타. 타보자. 자, 타보자. 어디야? 이거 무섭네, 엘리베이터. 몇 층 갈까 보자. 탔어요? 4층에서 보자. 4층에서 보자. 지나갔어. 터졌어. 자, 봤지? 자, 이 안에 일단은 귀신이 한 명인 거야. 최대한 가능성을 봤을 때. 그죠. 귀신이 없거나 한 명. 없거나 한 명이야. 두 명이야. 강수야, 누나 힌트 얘기해줄게. 귀신은 6명이야. 알아? 왜냐면 과대가 귀신이었어. 그 힌트를 네가 받았어? 받았어. 2명만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열렸습니다. 지우야, 종국이 형을 내가 뜯었다는 것만 얘기해줄게. 형이 종국이 형. 내가 뜯었어. 지효야, 나 맹수의 마포구, 나 눈 봐. 진짜로 내가 뜯었어. 난 이거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 진짜 내가 뜯었어. 아무나 봤구나. 만약에 너 얘기가 너 얘기 잘 들어. 저기 지금 광수, 하하, 지효가 탔잖아. 네. 어떻게든지 지효는 사람인 게 확정이 된 거고 네. 어떻게든지 사람으로 오해하게 되면서 지효가 데리고 나가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겨. 지우야, 나 진짜 너가 석진이 형 뜯었으면 빨리 얘기해. 형, 누나 대박인 경험 얻었어. 와, 나도 소름도 끼치는구만. 지금 나의 행동을 믿어야 돼. 누나. 야, 다 귀신이야. 6명 귀신이야. 나 안 믿을 거야, 진짜. 나 얘기 안 할게. 지금 갑자기 누나가 나를 선택 안 하는 것도 이상해. 맹세할게. 진짜 2층 저기서 뜯었어. 지우야, 지금 나의 행동을 봤잖아. 마포구야. 네가 왜 결정해? 나도 결정할 수 있어. 석진이 형 뜯었으면 나가자. 알았어. 다 뒤돌아봐. 나 누구야? 알았어. 네가 왜 결정해? 나도 결정해. 알았어. 종국아 누가 줬어? 재석이 형이 봤어. 종국이를 뜯은 건 하하야. 맞아. 누가 뜯었어? 하하야. 맞아. 누가 뜯었어? 내가 뜯었어. 종국이를 뜯은 건 하하라고. 저기 가. 가자, 진짜. 왠지 알아? 오빠, 거기 안에 귀신의 힌트 중에 가수도 있었거든. 맞아, 그게 김정은이야. 그게 김정은 바보야. 와, 진짜 큰일 났어. 너 진짜 사람이야? 너 진짜 사람이야? 귀신아. 그거는 종국이 형 내가 또 귀신아. 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나 지금 소름. 잠깐만, 이거 뭐야? 야, 말이 안 되는데? 사람을 혼내려면 귀신끼리 연합을 이런 거예요. 너든 나든 사람을 혼내서 나가야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 귀신을 무서워하면 되나? 내가 이 힌트를 받고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와, 진짜 무서워. 잠깐만, 하하가 아웃 시킬 것 같은데. 지금 하하가 아웃 시킬 것 같은데. 저거 봐, 누가 찍었어? 재석이 형이 봤어. 재석이 형이 봤어. 종국이를 뜯은 건 하하야. 종국이를 뜯은 건 하하야. 왜가 지호야, 다 왔었는데. 지호야, 잘했다. 오빠가 처음부터 강수가 있는데 어디서 뜯었어 이러면서 오빠가 얘기를 안 해도 거기서 헷갈렸어. 아, 오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귀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삶 주인공이었구나. 나도 계속, 나도 귀신이 주인공. 와, 나 표정이 이거 뜯었어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귀신팀 승리.